CNS 해외 직구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해 볼 겁니다. 볼트 여기 하나, 측면에 하나 있죠. 포인트는 여기에요. 이렇게 일자로 여기가 후크가 걸리는 거죠. 이렇게 밀어서 엠비어드 끝나는 부분, 거기서 일자로 이렇게 여기를 드러내야 돼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 빠집니다. 쉽게 그냥 빼면 파손됩니다. 이거 누가 시무해가지고 움직이네요, 그쵸? 그냥 일자로 가볍게 들어 올리시면 돼요. 자, 순정 모니터 설거하고 시공되는 안드로이드 모니터 테스트부터 할게요. 이게 직접 구입하신 제품들은 뭐 일단은 국산이 아니니까 대응이 빠르게 안될수 있어요. 먼저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켰는데 화면이 안 들어오네요. NTG 메뉴 안 들어오죠? 세팅해 볼게요. 세팅을 해줘야지만 화면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까맸죠? 세팅이 안 돼서 그래요. 세팅이 잘 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도마기를 확인해 볼게요. CLS 63 작업하고 있고 전경입니다. 지금 안쪽에 소리 날 만한 부분들은 흡음 패드로 마감하고, 이렇게 배선들이 닿았을 때 소리가 날 만한 부분들은 다 마감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도 잡소리 방지 작업을 다 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 차는 일이 조금 많은 게 트렁크에서부터 배선을 몇 가닥을 끌어와야 됩니다. 후방 카메라도 트렁크에서 배선을 끌어와야지만 사용을 할수 있어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플 두 가지 쓰는 방법은 팀앱 유튜브, 뭐 팀앱 멜론 이렇게 연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박스 두 개. 아이콘 누르면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팀앱 떠야지. 그러면 팀앱을 누르고 이렇게 가면 왼쪽이 차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누르면 반반, 팀앱 반, 유튜브 반. 야씨. 전체 CLS 63 AMG 차량에 안드로이드 모니터 10.25인치 시공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앱에 보시면 필요한 어플들 깔고 있고요. GPS는 순정 안테나를 연결을 해서 안정적인 수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이게 2540 달려 있는 거라 트렁크에 후방 카메라 라인이 있죠. 원래 가이드 라인이 없는 카메라인데 이렇게 모니터하고 연결한 파스 다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어플들 깔고 키보드 활성화하고 링크 거는 거는 설정에서 내비게이션 눌러서 원하는 어플 누르면 외부에서 지정된 내비가 구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전체 작업이 다 지금 마무리됐고요. 나머지는 음악, 전화, 뭐 자동차는 순정으로 이렇게 가겠죠. 네, 지금 억스 맞춰놨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작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 은평과 플레이스 캡틴